협동조합 열기가 미지근한 것은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광주시에는 별도의 협동조합 관련 팀을 조직했지만 대구시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들과 함께 협동조합 인가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이미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구에서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협동조합과 자치단체, 시의회 등 각계의 관계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조례 제정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책 개발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데 필요한 교육과 경영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드리게 됩니다. 뭉치고 또 뭉치면 서로 힘이 된다는 게 바로 협동조합 정신이죠.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도 민 관의 협동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양극화와 서민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사회에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